블랙. 이게 진짜 따뜻해요. 어? 지금 이 무게 괜찮은데? 아, 느낌이 되게 고급진? 너무 꾸미지는 않고 살짝 나갈 때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영상 댓글에 남겨주신 에스더님 옷장 보여주세요. 제 옷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아, 제 옷장 소개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실은 제 옷장이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줄 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또 깔끔하게 정리도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키우는 나무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 나무 이름은 가방나무입니다. 저기가 이제 제 방이고요. 이제 제 방 바로 앞에 이렇게 가방나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가방을 이렇게 하나씩 다 둘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행거에다가 가방을 요리조리 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마구마구 걸려있는 것 같지만 나름 또 제가 체계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 라인들은 이제 블루 컬러 그리고 이제 회색깔 약간 그런 위주의 가방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보시면 이제 뭐 하늘색, 뭐 이건 네이비색, 회색. 이 뒤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자주 쓰는 이런 에코백, 옆으로 드는 거 있잖아요. 숄더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또 걸어놨고요. 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는 약간 블랙 색상의 가방들 이렇게 걸어놨어요. 블랙. 이것도 이제 블랙 들어간 거. 블랙 안에 뭐 이런 블랙 색상 가방들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여기다가 블랙 색상 가방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옆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좀 이렇게 밝은 색상들 가방 있잖아요. 흰색, 뭐 베이지색, 핑크색, 약간 살구색 같은 거 이런 거. 요 가방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가방이고 요런 가방들 여기는 이제 핑크색 가방 그 밑에는 브라운 계열의 가방.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레드 컬러의 그런 가방들. 아, 요거는 이제 그 홀로그램 가방? 약간 요런 거? 레드 컬러? 다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카메라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쪽에는 레드 컬러의 가방들을. 요거는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은 많이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걸어놨고 요렇게 쭉. 그리고 이쪽 여기 뒤쪽 위에는 요런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벨트백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거 좀 진주 모양 요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가방들? 약간 미니백 같은 거.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집안에 가방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방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잘 매는 거 요 가방 있잖아요. 요거는 조셉앤 스테이시 가방이고 요거를 제가 정말 잘 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나와 있죠. 요 가방 요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 가방도 제가 되게 잘 메고 있어요. 이거 가방끈은 어디 거였지? 라파레트인가? 라파레트 가방끈이고 그리고 이 가방이 어디 거였죠? 제가 한번 하울을 했었는데 어디 거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디아이블랑 가방이었나? 네, 그래갖고 이제 디아이블랑 가방이랑 이제 가방끈을 다른 걸로 해서 요거는 제가 촬영하러 다닐 때 여기 가방이 수납이 이제 굉장히 넉넉해갖고 여기다가 카메라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가방을 되게 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디 외출할 때 요것도 조셉앤스테이시 가방이네. 요런 거 있잖아요. 좀 캐주얼한 가방? 요렇게 캐주얼하게 요런 가방도 제가 되게 잘 메고 있고 그리고 이 가방도 저 되게 좋아해요. 요것도 이제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필라 가방인데 이거 벨트백으로도 멜 수 있고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계절 내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되게 좋아요. 자라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손잡 위에 이런 꽃 모양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색깔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메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네요 여러분. 아니, 가방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옷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것저것 가방을 멜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자, 그러면 신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라라라란. 여기 하나, 저기 신발장 위에부터 해서 요런 네,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신발을 왜 이렇게 비닐에다가 다 쌓아갖고 넣냐면 제가 신발을 이렇게 겹겹이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갖고 신발끼리 이렇게 닿으면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신발을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하나하나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신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요거 이제 자주 신고 있는 거 나이키 제스터? 네, 에어포스인데 요거 아주 유용스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나이키 보스 옛날에 한 1년 전쯤인가? 한번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요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되게 깜찍하죠. 이거 자라에서 산 건데 이런 단화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색감도 예쁘고 이런 리본 포인트 같은 게 굉장히 예뻐갖고 요것도 제가 이제 자주 신는 신발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자라에서 구입한 힐인데 와 진짜 이거 사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한 2년 전쯤인가 샀었는데 요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큐빅이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전에 이거 막 신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 신발 어디 거냐고 너무 예쁘다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신발입니다. 이게 한 그때 얼마 정도 샀더라? 7만 9천 원인가? 8만 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렇게 막 비싸게 주고는 안 샀습니다. 굽도 적당하게 높고 색깔도 딱 이쁘고 너무너무 이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두 달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세 건데요. 이건 보세 신발인데요. 이것도 한 두 달 전에 한 2만 원인가? 뭐 만 얼마? 한 그 정도 주고 샀던 건데 굽이 낮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로퍼? 로퍼는 아닌데? 슬리퍼? 슬리퍼도 아닌데? 옆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흰 색깔. 네, 흰 색깔로 되어 있고 제가 흰색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굽이 낮은 거라서 이런 거는 제가 여행 가거나 좀 많이 걸을 일이 있다 싶었을 때 이거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신고 나갔네요. 저한테 가끔씩 댓글에 편한 구두 같은 거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이런 거 진짜 편하게 여름에 잘 신고 있는데 일단 굽도 한 3, 4cm 정도밖에 안 되고 통으로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도 되게 잘 받쳐주고 진짜 편하게 잘 신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이거 다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보라카이 가서 산 슬리퍼거든요. 인싸 신발. 바닥바닥.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신는 거. 이거 제가 진짜 이 구두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코에버 21인가? 크레이브 21? 거기서 구입한 힐인데 이것도 뒷굽이 너무 영롱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이거 한 3년 전인가 샀는데 이거 진짜 요즘에도 정말 한 3번, 4번 외출을 하면 두 번은 이거 신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따가 신고 나갈 캔버스 JW 앤더슨과 컨버스가 콜라보한 런스타 하이크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가방과 신발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제 방에 있는 리얼 옷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밀 옷장인데요. 바로 여기 왼쪽 편은 하의 그리고 오른쪽 편은 상의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맨 위에는 검정 색깔 하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정색이랑 이제 남색, 청색 그 아래도 청색이랑 회색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홍색부터 빨간색 그 아래에는 베이지색 맨 아래는 흰색 여기는 맨 위가 핑크색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옷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검정 색깔 아우터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좀 숏한 기장감 아우터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흰 색깔 그리고 베이지 색깔 위주로 해서 여기 또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들 여기 맨 위는 제 모자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제 모자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짜잔 요거는 이제 청 치마들 그리고 이쪽에는 청 바지로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게 얘를 꺼내면 네, 청바지들이 안에 더 있어요. 여기는 머플러, 목도리 이런 것도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장갑이랑 뭐 귀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깜찍이 모자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안경이랑 선글라스 같은 거 그 옆에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뭐 팔찌, 헤어밴드 그리고 여기는 벨트랑 스카프 같은 거 요 벨트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벨트예요. 무슨 치마를 샀는데 이게 딸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코트 위에다가 해도 이쁘고 굉장히 좋아요.
또 안에 보시면 여기는 좀 컬러풀한 양말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옷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게 여러분들 아시는 브랜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이리치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되게 비싸게 주고 산 퍼 코트인데 이게 진짜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데 털이 굉장히 많이 달려갖고 제가 한두 번 입고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하울할 때 입고 있었던 이제 맨투맨인데 요하닉스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되게 고급진?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손목에 이렇게 시계가 자수로 돼 있어요. 요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맨투맨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리마돈나 제품의 코트인데 요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좀 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갖고 실은 이거를 잘 입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한번 보여드려야죠.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흰 색깔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요즘에 되게 잘 입고 다니는 거는 요거. 얼마 전에 언박싱한 밴드 재고나라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아우터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또 유용하게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홈플러스 촬영 갔을 때도 이거 입고 갔었다.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목도리도 한 세트거든요. 짠. 아, 저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옛날에 영상으로도 한번 찍었었는데 OIOI 거 자켓인데 그 샘플 세일 가서 제가 구입한 자켓이에요. 이거는 딱 봄이랑 가을에 입으면 진짜 진짜 이쁘거든요. 짠. 여기 단추 같은 것도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OIOI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되게 깜짝 하고 너무 꾸미지는 않고 살짝 어디 나갈 때 편하게 입을 수 있기에 되게 좋은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꽤 된 원피스인데 한 4년 전에 이제 동대문에서 구입한 원피스예요. 피팅 모델 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때 상 받을 때 시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입고 나갔던 원피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옷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인터넷에서 산 트위드 모자인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어? 어? 지금 이 룩이 괜찮은데? 어? 여러분 어때요? 이거 괜찮나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귀엽네요. 괜찮네요. 어, 모자가...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우와 우와 이건 앉아서 보여드려야겠다. 자, 이렇게 모자를 다 꺼내봤는데요. 모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요즘에 진짜 잘 쓰고 다니는 모자 얼마 전에 알시미스트 샘플 세일에 가서 하나 업어온 요 피어싱 볼케 요거 요즘에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얼굴이 소드로 보이고 딱 느낌이 딱딱딱딱 그 시크한 느낌 있잖아요. 요거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게 H&M 건데 요것도 산 지 꽤 됐거든요. 털이 들어갔어. 달마시안 모자예요. 겨울에 이거 쓰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약간 요런 식으로. 아, 지금 보니까 되게 귀여운 모자들 많네요. 와, 이것도 대박. 아, 슈콘마보니. 네, 슈콘마보니 모자인데 이것도 되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캡 모자인데 굉장히 따뜻해요. 이렇게 캡 모자를 쓰고 턱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줘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끈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유니크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두 번째 옷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옷은 요거 코트인데 에코퍼 코트거든요. 근데 완전 삐약삐약 진짜 노란색이 생노란색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 탐내던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냥 요거를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행거에다 걸어두고 요거를 엄청 싸게 샀었어요. 이게 진짜 따뜻해요. 엄청 두툼하고 이거 진짜 진짜 잘 샀어요.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허리라인 어머 이쁜데? 또 오랜만에 입으니까 이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패션위크 갔을 때 입고 갔던 이거는 그 알시미스트 자켓이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디테일이 범상치 않은 자켓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는 자켓인데 옆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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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제 머리랑 완전 찰떡 인생사진 하나 건졌던 바로 그 자켓입니다. 마지막 옷장은요 여기 옷장을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열고 닫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최근에 제일 최근에 산 코트거든요. 무거워요. 요게 약간 플레어 형식의 그런 코트라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게 막 쇼셀커머스 그런 데서 샀는데 진짜 저렴하게 샀어요. 3만원 정도에 샀는데 오 진짜 재질도 너무 괜찮고 색깔도 예쁘고 진짜 오 재질 너무 괜찮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산 네 그런 코트입니다.
작년 가을에 유튜브 광고를 받았던 네, 그 지프 패딩인데 지금까지도 진짜 잘 입고 있어요.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녔고 올해도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니고 있는 네, 지프 롱패딩입니다. 광고 전해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에스더 러브스 유라는 캐릭터가 그려진 수면 바지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제 캐릭터라서 되게 좋아하게 된 캐릭터인데 이렇게 바지랑 망토가 세트거든요. 제가 또 약간 이런 수면 바지, 잠옷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집에서 제가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약간 춥잖아요.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편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자주 끼는 안경을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번에 산 샤넬 안경. 짠. 여기 이거는 구띠 안경. 짠.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요거는 그냥 동그리 안경. 편집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안경은 바로 이 안경이에요. 요게 제일 편해갖고. 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옷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을지 궁금증이 풀리셨을지 모르겠네요. 비록 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너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빼곡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널 좋아해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도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뿅. 그 다음 여기 맨 아래로 가시면 여기는 아끼는 얇은 옷들, 여기는 좀 덜 아끼는 선글라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끼는 선글라스, 여기는 좀 시스루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색깔 상의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저승사 자루 쓰고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예쁘죠 여러분? 완소템 딱딱딱. 안녕. 안녕.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자 영상 찍을 때 한번 써보려고. 쫘쫘쫘쫘. 짜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네. 짜란. 안 보이네 카메라를.